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WNS 뉴스의 아리투 이크발입니다. 아라사카가 주최한 가마 행진 중 발생한 아라사카 하나코 납치 시도의 전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초기 보도에 따르면 범인들은 행진이 한... 고마워 미스테, 네 말대로 명당이네. 그럼 제키는 무슨 결심을 한 거야? 뭐 알잖아. 나이트시티의 전설이 될 거야.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. 천천히 해. 나도 존나 놀랬거든, 알아? 네가 돼지는 줄 알았다고. 안 뒤졌거든. 아직은. 작별 인사라도 하려면 지금 연락하는 게 좋을걸.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. 뭐 그런 거야? 아니,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. 혹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하라면 해. 얘기할 사람 있으면 지금 해도, 약은 나중에 먹고. 아니, 그런 건 싫어. 작별이라니. 싫음 말고. 멀리도 돌아왔네, 안 그래? 생각해봐, 전부 그 쓰레기장에서 시작됐잖아. 그래, 네가 날 죽이려 했지. 내 말이. 근데 지금은 널 살려보겠다고 난리잖아. 그냥 나한테 맡겨. 아니면 페넴과 노마드 새끼들이랑 하든가. 놈들이 죽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지만,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라사카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. 아라사카에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지. 뭔 개소리야. 시발, 왜 그렇게 고집부리는데? 네 성격이 얼마나 보지. 정말 결정한 거야? 이젠 돌이킬 수 없어. 사실 다른 방법도 있어. 뭔데? 그냥 관두는 거지. 이 약도 그렇고 전부 다 말이야.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? 아니면 우리 둘 다 끝이야. 알아.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. 너 지금 뭔 소리야?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뺑이 쳤는지 몰라? 잘 알아. 근데 다 관두겠다고? 왜? 깔끔하고 피도 덜 흘리니까. 다른 길을 택하면 누군가 죽어. 사람은 원래 죽어. 세상이 그래. 내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? 넌 어떻고? 게다가 이러면 둘 다 의식을 유지할 수 있어. 유지? 죽을 때? 그래, 숨이 끊어질 때 말이야.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재밌네. 아직도 너한테 놀랄 구석이 남아있다니. 너한테 배운 걸 수도 있지. 브이, 정말 이게 네 답이야? 너만 반대 안 한다면. 나라면 다른 길을 택했겠지만 나쁘지 않아. 그게 다야? 반대 안 하네. 어쩌면 나도 너한테 배운 게 있나 보지. 지금 할 거야? 저기 봐, 진짜 아름답네. 함께해서 즐거웠다, 부이. 그래, 나도 즐거웠어, 조니.
있다는 게 뭔 소용이야? 아니 걔가 해봐. 아마 도움이 될 거야. 그래 보이, 저승에 가보니까 어때? 사람들 말처럼 굉장하더냐? 왜냐면 여기 이승은 여전히 개 같거든. 아니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다.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. 이렇게 되지 않도록. 긍정적으로, 빅터. 모두 네가 그리울 거야. 전능하신 주님,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미천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. 그리고 이 잔인한 세상의 작별을 고한 영혼, 부위를 주님의 평안한 빛의 땅으로 인도하소서. 그리고 부위를 주님의 성도로 받아주시옵소서. 아멘. 변이시려구나, 부인. 안녕, 부인. 며칠 전에 네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전화나 해볼까 싶더라고. 의미 없는 짓인 건 알지만 옛날에는 무덤에 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랬잖아. 그치? 네 생각이 나더라. 아주 많이 났어. 네가 한 일 모두 생각이 나더라. 그리고 이해가 될 것도 같아. 왜 네가 여기를 영영 떠나기로 했는지. 그래도 왜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긴 했니? 그러니까 난 어떻게... 못하겠다. 안녕 부인. 정말 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, 이 말을 하고 싶었어. 근데 왜 그런 줄 알아? 그러면 언젠간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. 그때 만나면 날 알게 된 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.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?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야? 그런 거야?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, 누구 때문에? 그런데 넌 어떻게 이래? 죽어버렸잖아. 지옥이란 데가 있으면 거기 있기를 바랄게. 불타서 썩어버려라, 개새끼야. 안녕 부인. 네가 이 메시지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네. 그치? 그러니까 결국 넌 그런 선택을 했구나. 뭐 네 선택이니까. 그래도 네 결정에 너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. 친구들도 영향을 받았어. 아마 넌 너한테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생각하지 않았나 봐. 서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. 너, 나, 그리고 제키도. 그때까지 잘 있어.
was everything.